안녕하세요, 스무뜸입니다. 드디어 제가 레깅스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평소에 룰루레몬 브랜드의 제품을 많이 입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에서 오래된 곳은 4, 5년도 됐지만 1, 2년 안에 제가 이름을 많이 들었고 또 한두 번씩 입어봤고 또 많은 분들이 이거 좋다, 여기 좋다 추천을 하시는 데를 좀 모아서 11개 브랜드로 추려서 이 11개 브랜드를 다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레깅스라는 게 브랜드마다 또그 브랜드 안에서 제품의 라인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능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브랜드에서 레깅스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저한테 제 체형적으로, 느낌적으로, 성능적으로 맞는 거는 한 개의 제품만 있을 수가 있고요. 이두 개는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과 몸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차이가 큰게 의류 쪽이다 보니까 또 몸에 탁 붙는 레깅스 종류이다 보니까 일단 이번 리뷰에 대해서는 이 모든 제품을 다 제가 직접 브랜드를 선정을 하고 제가 직접 구매를 했고 제 체형에 대해서 제 기준에 맞춰서 리뷰를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허리가 23, 4인치, 또 엉덩이가 한 36, 7인치. 근데 저는 골반의 골격이 큰게 아니라 엉덩이 사이즈가 커서 제 그런 골반의 둘레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 전체적인 체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보다는 근육량이 많고요. 그다음에 키는 164.7. 오늘 아침 체중 기준으로 52.3kg. 그래서 제 키에 가까운, 체중에 가까운 X스몰부터 스몰, 그 다음에 E사이즈부터 4사이즈 정도를 아우르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리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브랜드마다 일관적으로 스몰부터 라지까지 또는 X스몰부터 X라지까지 단계별로 사이즈 폭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게 실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리뷰는 X스몰과 스몰이 있는 브랜드에서 이두 가지를 사서 비교를 해보는 거였고 두 가지 다 사이즈를 구매한 제품들도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는 콘치웨어예요. 제가 지금 보라 색깔로 일단은 이렇게 입고 있고요. 한 바퀴 돌아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허리에 굉장히 잘 맞아요. 부드럽고 입을 때 편하다, 촉감이 좋은데 그런 느낌이고 하지만 운동을 쫙 하다 보면은 제 기준으로는 이게 약간 보드라운드인 거에 비해서 몸에 밀착하는 거는 다소 부족해요. 제 체형은 좀 독특하고 특이한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 간의 리뷰의 패턴 자체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허리가 굉장히 얇고 앞뒤로 봤을 때 뒤로의 면적이 많이 필요해요. 엉덩이 부위에서 많이 늘어나니까.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은 피부에 밀착감이 좀 떨어졌을 때이 뒤에 밴드가 점점 내려가요. 제 엉덩이의 윗선이 여기 있는데 밴드가 어느 순간 요까지 내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예쁜 기장의 하이웨스트가 제 몸에 맞다고 판단을 해서 주로 많이 입는데 이 콘치웨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배꼽선이 살짝 위에 올라오긴 하지만 뒷선으로 봤을 때 약간 낮은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얘를 올려 입는다고 치면은 몸이 조금 가볍게 잡아주면서 좀 내가 날씬해진 느낌이 조금 드네. 그리고 편하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가격을 봤더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이 무려 19,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이즈가 지금 스몰이랑 미디움이랑 라지 사이즈를 보유를 하고 있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정보는 유통 마진을 줄여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19,000원 대비해서 이 정도면 너무 좋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지금 소재 자체가 폴리 85%랑 스판 15%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레깅스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가 폴리, 에스테르, 그다음에 스판덱스, 그다음에 간간이 나일론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일론은 수영복에도 많이 사용되는 재질인데 나일론 자체가 조금 비싼 소재여서 나일론이 함유가 될수록 레깅스의 기본 금액이 올라간다. 약간 이 정도만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지금 입은 게 에어라이트 3D 구부 레깅스예요. 레깅스 라인이 많으면 좋은데 이 에어라이트 3D 레깅스 라인과 부츠컷 두 라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레깅스를 올드 바이올렛 컬러
그 다음에 얘는 코랄 샌드, 얘는 어텀 브라운 제품인데 두 개 다 제가 입고 운동을 해보고 빨아봤지만 변형이 생각보다 많이 온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왜냐면 부드러운 소재이고 보풀이 자주 생기는 그런 소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X스몰의 허리를 갖고 엉덩이 같은 경우에는 스몰과 미디움 사이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 느낌에는 아, 엉덩이 쪽에 조금 더 원단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비해서 가성비가 너무 좋다고 느낀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컬러 중에서는 코랄 샌드 제품은 같이 나오는 니삭스도 구매를 해서 같이 세트로 입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거 보이세요? 펜실리아 너무 귀엽죠? 여기서 이렇게 실내화 라인이랑 니삭스, 그 다음에 이거 위에 것도 콘츠웨어거든요. 이런 레깅스 이외의 라인들이 예쁘고 괜찮은 제품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 아이는 35,000원이고 얘는 19,000원이에요. 얘가 더 비쌉니다. 어쨌거나 가성비는 좋은, 그리고 착용감도 좋은 브랜드였어요. 다음 브랜드는 런블랙 브랜드예요. 제가 간간이 쇼핑몰에 들어가서 쇼핑을 했던 브랜드인데 기존에 로고 자체가 없는 그냥 민무늬 레깅스를 원더 레깅스 굽으로 구매를 했었고 39,900원인데 구매는 24,900원 했습니다. 나일론이 80% 들어가 있고 스판덱스가 20%인데도 금액이 비싸진 않았어요. 다른 데 뭐 1-2만원 브랜드에 비해서는 금액대가 좀 있었지만 그러니까 원단은 되게 부드럽고 보시면은 바깥에 라인이 없어요. 근데 발목이 저는 좀 떠요. 발목이. 그래가지고 입었을 때 제가 사이즈가 X스몰, 스몰 사이즈의 몸인데 M 사이즈의 옷을 입고 있는 느낌? M 사이즈를 입어서 나를 잡아주는 느낌이 아니라 내 몸이 최대치로 약간 벙벙하게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핏에 대해서는 좀 다소 아쉬움이 있었고요. 원단 자체의 신축성은 좋아서 이 S 사이즈를 날씬해 보이고 싶은 M 사이즈 분들이 입어도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만히 있을 때의 신축성이랑 늘어나고 나서 다시 들어오는 그 복원력이 좀 다른데 신축성 자체가 좋지만 처음부터 원단 자체가 조금 더 크고 좀 타이트하게 나오진 않았다가 제 평가고요. 그 다음에 뉴트럴 10부 레깅스를 샀는데 제가 이번에 실수를 했어요. 이게 기모 레깅스를 구매했어요. 이제 겨울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모 레깅스를 또 겟 해보실 텐데 기모 레깅스 할 때는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모를 덧댐으로써 약간의 보온 효과는 있겠지만 신축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돼요. 특히 저는 엉덩이 쪽에 항상 신축성이 필요한데 엉덩이의 면적이 줄어듦으로써 약간 허리가 더 밑으로 내려가고 따뜻함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걸어 다닐 때 일상복으로서는 기모 레깅스가 역할을 하겠지만 운동을 타깃으로 기모 레깅스는 구매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만약에 추위를 너무 탄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기모 레깅스는 이 런블랙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레깅스 브랜드에서 신축성이라든지 그런 탄력을 아직까지는 잡고 있는 브랜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입었을 때 제가 지금 말한 그대로 사이즈는 저한테 맞았지만 재질이 폴리에스터 74%,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26% 소재로 돼 있거든요. 근데 금액이 78,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39,900원에 구매를 했고 이 빈티지 핑크 색깔과 올리브 색깔이었고 제가 이 올리브 색깔을 입고 필라테스 하다가 불편해가지고 바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근데 이 런블랙에서 제가 하나 알게 된 게 이츠데이라고 하는 브랜드랑 겹치는 디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런블랙이라는 브랜드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런블랙에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대표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같은 제품이 맞았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조금 어렵게 시작을 해서 같은 이제 공장에서 납품을 했던 같은 라인의 제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독자적으로 라인을 생산을 해서 많은 제품들을 내고 있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런블랙은 상의 제품들을 예쁜 거를 많이 뽑아내요. 에슬레저 룩으로도 크롬 라인이나 이런 카라 넥 같은 거 되게 디자인 잘 뽑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런 브랜드 스토리가 있고 아이덴티티를 좀 형성해 가고 있는 브랜드라서 그 부분에서는 저는 오히려 약간의 감동이 있었고 하지만 레깅스는 저한테 핏이 조금 크고
기모 레깅스는 다소 답답함이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지금 제가 럼블랙 뉴트럴 10호 레깅스 기모를 입었거든요. 입었을 때는 엉덩이가 다소 답답해요. 근데 보여지기에는 약간 원단 자체가 신축성이 있는 게 아니라 원더 레깅스에 비해서는 약간 내 몸을 보정해주는 느낌이 조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5시간인가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불편한 느낌이 점점 올라온 거고 지금 입자마자 움직이는 데에는 불편한 거는 크게 없었거든요. 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은 엉덩이 쪽이 약간 이제 이게 약간 이렇게 뒤쪽 방향으로 흘러내려가는 느낌이 나고 이게 내 몸을 잡아 올려주는 게 내 몸이랑 붙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한 기모 레깅스를 입었다 딱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츠데이 브랜드예요. 지금 제가 NU 프리존 플레인 9부 레깅스 라이트 바이올렛 컬러를 입었고요. 이 컬러 지금 보면은 이 발목이 살짝 뜨기는 하는데 이 제품이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럼블랙처럼 로고가 없는 제품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로고가 왜 없지? 그러면 다른 데랑 라인을 약간 같이 해서 공장에서 같은 제품으로 받는 것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원단 자체는 나일론 80% 스펀 20%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수영복 재질의 편한 레깅스를 입은 느낌이 났고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사이즈 보유가 있고 자체 개발 원단한 널스라는 제품에 일체형 커팅, 하이웨스트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었고 깔맞춤을 하려고 위에 탑이랑 같이 구매를 했는데 인스타에서도 되게 반응이 좋았고 근데 또 제 경우에는 약간 내려가는 느낌은 좀 있었어요. 스몰이랑 미듐이랑 라지랑 엑스라지가 있는데 X스몰도 차라리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허리가 뒤쪽에서부터 약간 배말리는 게 운동할 때랑 움직일 때 조금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대부분의 레깅스 브랜드의 특징이 Y존을 약간 커버한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가운데 재봉선을 없애고 팬티라인을 그리고 Y라인을 조금 더 보호해주는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뭐 저 느낌에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게 되더라도 옆에서 보게 되더라도 일체형 원단이라서 오히려 좀 군더더기 없는 느낌? 이 안쪽에만 라인이 있는데 안쪽이 바깥쪽에도 있으면 이게 결이 이렇게 이렇게 입으면 웃기거든요. 그래서 결을 약간 맞춰서 입는 것도 좀 귀찮은데 얘는 그런 게 좀 군더더기가 없었고 또 뒤에 보면은 이렇게 실밥으로 체크를 해놔서 그래서 여기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돼 있는데 가운데는 아마 카드가 들어가는 것 같고 안에서는 또 얘들이 만나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만든 건지 약간의 포켓 효과를 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나일론이랑 스판덱스라는 게 섬유가 섞이는 비율에 따라서 레깅스가 다 달라지거든요, 느낌이.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원단은 부드러웠다. 그리고 신축성도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저한테는 호였어요. 이 제품은 39,000원에 설정이 돼 있고 저는 24,0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많은 레깅스 브랜드들에서 실제 소비자 금액은 높여놓고 판매되는 금액은 상시 할인 제품으로 해서 할인을 많이 넣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마케팅적인 하나의 툴 자체가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을 하는 기준을 약간 흐트러뜨린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기준치의 소비자가를 정하고 간간이 사람들의 홍보를 위해서 할인을 하는 오픈 할인 이런 것만 좀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비자 입장으로서의 바램을 말해봅니다. 다음 레깅스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하이웨스트 프리바디 제품이에요. 저는 그린 그레이 컬러 입었고요. 지금 그린 그레이인데 약간 그레이에다가 그린을 정말 한 방울 떨어뜨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린의 느낌보다는 저는 그레이 느낌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고 소재는 나일론 75%, 스판 25%인데 41,000원이고 21,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거의 50%에 구매를 한 건데 프리존 플레인 제품에 비해서는 12cm의 하이웨스트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입었을 때는 이게 엄청난 하이웨스트인가 했는데 앉으니까 확실히 이게 좀 길고 두꺼운 허리 밴드로 느껴졌고요.
이게 일반 봉제가 아니라 오드램프라고 하는, 오드램프는 요즘에 많은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봉제법이거든요. 근데 그 봉제법으로 해서 몸을 압박하지 않고 자국이 남지 않는데요. 근데 실제로 입었을 때 엄청나게 부드러운 스타킹? 아니 이거 스타킹이 아니야. 수영복인데 수영복을 바지로 만든 느낌이 좀 나요. 근데 그 수영복의 단단하고 불편한 느낌이 아니라 좀 보들보들? 되게 좋았던 거는 이치데이는 이 겉에 원단이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확실히 이 제품이랑 아까 프리존 플레인 제품이랑은 다른 제품인데 그냥 되게 부드럽다. 이거는 세탁을 여러 번 해도 어디 걸리지 않는 이상 보풀이 일어나거나 그런 재질이 아니다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콘치웨어랑 비슷한 소재의 느낌이 나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치데이도 하나의 브랜드인데 로고가 왜 레깅스에 안 붙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로고가 여기 레깅스들에 없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했는데 너무 없으니까 독자적인 그런 느낌이 없고 어디 제품인지 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다음은 SETL 브랜드예요. 무려 리뷰가 16,000개 그리고 최단기간 60만 장을 완판한 STL 대표 레깅스를 제가 입었어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1 제품으로 88,000원의 금액이 나와 있고 24,300원에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당 12,150원? 이꼴로 구매를 했거든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는 리뷰가 많이 있었고 원단 자체는 폴리에스터 85%, 폴리우레탄 15%로 제작이 된 제품입니다. 보건력이 좋다고 나와 있고 예쁜 핏을 유지할 수 있어서 고난이도 동작, 격한 운동에 추천, 절개선을 최소화해서 움직임에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냈다고 했는데 절개선은 여기 안쪽이랑 이 바깥쪽 라인에 한 줄만 있는데 진짜 아쉬운 거는 저한테 커요. 왜냐면 이게 하이웨스트로 나왔거든요. 배꼽을 덮는 허리단으로 나왔는데 배꼽을 덮는 거부터 해서 저한테 이미 커요. 그래서 약간 지금 제가 누르지 않아도 손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엉덩이도 감싸는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허리가 부터 크니까 내 엉덩이도 잡아주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은 허벅지 쪽으로 바지가 내려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원단은 부드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분들보다는 허리가 매우 얇은 편에 속하니까 하이웨스트 자체가 원래 뱃살을 보정하는 효과를 많이 나타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뱃살을 잡아주는 거에 비해서는 신축성이 너무 약하게 나오지 않았나 해서 저는 이게 S 사이즈고 아마 S, M, 라지 이렇게 사이즈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M 사이즈를 입고 있는 느낌이에요. 물론 이게 사람마다 또 몸이 다르니까 근데 저는 힙 쪽에 그 아치 절개로 힙업 효과를 준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그런 부분이 안 먹히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는 엉덩이가 지금 여기부터인데 이 절개선 자체가 지금 여기 밑으로 내려가 있고 힙업 효과를 주려면 조금 더 위로 올라와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뷰는 16,000개예요. 그래서 약간 원단이 부드러우면서 군더더기 없고 뱃살도 좀 가려주고 좀 보건력이 좋은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이에요. 그리고 제 경우에도 아마 이 아이보리보다 모카도 똑같이 컸거든요. 근데 차라리 저는 이 밝은 색보다는 그러면 어두운 색을 선택해서 좀 편하게 오늘은 내가 좀 루즈 핏으로 레깅스를 입고 싶다 하는 날 골라서 입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밝은 컬러는 아무래도 몸이 더 부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밝은 컬러의 레깅스일수록 신축성과 쫀쫀한 느낌이 드는 착용감을 추구합니다. 다음은 STL 카스텔 업앤업 3D 제품이에요. 아까 중동 레깅스와 마찬가지로 1 플러스 1 제품으로 개당 9,965원에 구매를 했고요. 폴리에스터 85%, 폴리우레탄 15%로 돼 있고 지금 상세 페이지로 제가 봤을 때는 뱃살 커버랑 힙을 같이 올려주는 집중 제품인데 15년간의 기술력을 응집해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이텐션 카스텔 원단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뱃살에 좀 최적화된 제품이라서인지 흉곽이 작거나 좀 아랫뱃살이 없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인 제품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다행히 이게 하이웨스트이다 보니까 운동할 때 막 불편하게 이게 많이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 제품 역시 내려감이 있었고 허리 말림이 있는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Y존의 재봉선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라인에 페이크 스티키라는 절개선을 넣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민망하지 않았거든요. Y존을 없앰으로써 Y존이 더 부각되는 경우에 바디나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오히려 지금 가운데 절개선이 있음에도 저는 뭐 민망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고요. 지금 디자인을 보게 되면은 옆에 절개선, 지금 옆에 절개가 없어요. 원래 가운데 옆은 여기인데 이 절개선을 앞으로 옮겨가지고 전체적으로 다리를 얇아 보이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디자인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Y존이 조금 기존의 많은 제품들에서 나온 스타일과 달라서 좀 새로웠고 아까 입었던 제품이 우유처럼 약간 몽글몽글하고 좀 부들부들한 그런 면재질의 느낌이 강했는데 얘는 거기에다가 약간 탄탄한 느낌? 하지만 이거는 또 햇빛에서 보게 되면은 약간의 광택감이 느껴지겠다 싶을 정도로 약간 더 빳빳해진 느낌은 있었지만 저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잡아주니까 절개선이라 느낌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제품도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비침에 크게 불편한 느낌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몸을 좀 더 보정하고 잡아주는 레깅스를 이것보다는 한두 번은 더 꺼내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렸습니다. 안녕!